131번. 1번 보면 differently ly가 나와 있죠. 부사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부사가 나왔을 때는 형용사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 형용사라고 하는 애들은 보통 보어 자리에서 쓰이든지 아니면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Parents start early in treating their baby boy. 부모님들은 시작합니다. 일찍이 뭐를? In treating their baby boy and baby girls. 우선 이제 다루는 거야. 어떤 거? 그들의 남자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 동명사의 목적어가 여기까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어떻게 다르게 다루기 일찍부터 시작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 자리가 어떤 보호 자리로 쓰일 수는 없고, treat가 뭐 오형식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명사를 수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사가 treating 동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부사라고 하는 애들은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를 다 수식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2번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tending ing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되겠지. ing 투부정사 PP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의 밑줄이 있다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보기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사고해야 되는 것은 뭐다? 동사 자리일 수 있다. 동사 자리가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겠고, 특히 수능에서 어법 문제 정답률로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이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이고 심플한 것을 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study have shown 연구는 보여줘 왔습니다. 동사고, 자, 그 다음 대절이 이제 명사절로서 목적어고, 대신 당연히 뒤쪽에 문장 구조가 또 완벽하다라고 봐야 되겠지. 부모님들이야. 부모님들이, 그러면 동사가 나와야 되겠고, 자, tending, ing가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분사 같지. 그래서 부모님들인데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부모님들, 근데 respond more quickly,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 부모님들, 근데 누구에게? infant daughter's cry, 유아 아이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에 더 빨리 반응하는 부모님이고, 근데 then 뭐보다? 여기서 비교급 then 이라고 하는 건 뭘 때문에 나왔지? 이것도 이렇게 괄호 쳐주면 될 것 같아. then an infant's cry, 유아 아들 울음 보다. 근데 지금 여기서 대절에서 동사가 없었기 때문에 동사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분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동사.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이제 ing를 이제 빼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respond more quickly,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ing를 빼고 이걸 동사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모님들은 더 빠르게 딸의 울음에 전 더 빠르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뭐보다? 아들의, 뭐 이제 infant니까 이제 애기란 얘기지. 어쨌든 아들, 애기, 울음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1, 2번 어쨌든 정답을 확인했고, 이제 3번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3번을 보시면 투부정사 to try니까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 문장을 봐야 되겠고, parents 부모님들이 are also likely to, be likely to 무슨 의미로 쓰이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뜻이지.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보니까 allow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allow는 어떤 동사죠? allow, cause, enable, ask, teach, encourage, force.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얘네들은 뒤에 목적어 명사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그 다음에 PP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라는 어떤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어. 그래서 보통은 무조건 투부정사다라고 생각하지만 PP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둘의 관계가 뭐일 때? 능동일 때는 여기 있는 투부정사 나오는 것이고,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PP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 점을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된 거지? allow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목적어 목적보로서 to try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더 허락하는 경향이 있다, 허락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 남자아이들이 to try new things,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그리고 activity, 그리고 이제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남자아이들이 시도하도록 허락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때? 둘의 관계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활동, 이런 것도 시도할 수 있는 거니까 능동관계로 볼 수가 있겠지. 크게 문제는 없다. 반드시 목적어, 목적격보의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들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갑시다. 4번. 자, 4번 보면 dare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dare은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대명사죠. 투입격 대명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Children also dependent. 아이들은 또한
의존합니다. 뭐에? Their parents. 그들 부모님의 for example and role model.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아니고 본보기 또는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 그들의 어떤 부모님에게 의존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their은 여기에 있는 children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5번을 가서 보면은 boys and girls, 우선 남자 여자 아이들이 will be strongly influenced. 자 우선 will be 조동사고 조동사 뒤에 동사는 동사의 원형 나와야 되겠고 수동태로 나온 거죠. strongly 부사 be plus pp 사이에 부사 들어갈 수 있고 이게 be plus pp니까 수동태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 by their parents gender law. 그래서 남자 여자 아이들은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들 부모님의 성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131번 문제 정리를 하시면 될 듯하고 다음으로 가봅시다. 132번.